이 시기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변생 20년이 달라지는데요. 면역력이나 소화기능 막 이런 것들, 뭐 그리고 뇌도 성장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극 뒤에 긍정적인 경험이 일어난다라는 걸 좀 알려줄 거고, 5개월 이전에 많이 만들어주면 훨씬 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놀루 원데이 퍼피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설채현 수의사고요.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걸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견생과 반려생활의 행복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를 도와주실 선생님 두 분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놀로의 김성진 트레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이 놀로에서 일하고 있는 박수빈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오늘 또 처음 만났으니까 보호자분들과 아이들에 대해서도 한 번씩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비 보호자 이한음이라고 하고, 라비는 이제 5개월 됐습니다. 잘 앞으로 지내보고 싶은 마음에 클래스 참여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곡댕이 보호자 최지숙이라고 하고요. 이제 4개월 됐고, 후들인데 처음 강아지를 키워봐서 기초 지식이 많이 없어서 좀 배우러 왔습니다. 아, 네. 저는 9월이 보호자 이창민이라고 하고요. 지금 진돗개 블랙탄 종류고 이제 딱 두 달 됐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반려견 키워보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 시간은 아이들 직접적으로 우리가 교육하기 전에 이 어린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 영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재밌는 놀이와 교육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몇 년 동안 크죠? 20년? 거의 20년, 뭐 한 15에서 20년 사이 동안 정말 천천히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강아지들은 어떻죠? 1년? 네, 거의 1년 안에 성장이 다 끝나요. 그러니까 되게 짧은 시간 안에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일 중요한 시기겠죠. 특히 영양학적으로 면역력이나 소화기능 막 이런 것들, 뭐 그리고 뇌도 성장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영양분이 불균형하면 작게 크는 게 아니라 허약하게 커요. 강아지들 계속 이렇게 커가면서 소화기능도 점점 완성돼 간다고 하셨는데, 라비가 가끔씩 좀 묽은 변을 볼 때가 좀 있어요. 혹시 그런 소화에 도움이 되는 영양학적 그런 지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설사를 하는 이유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삼투성 설사라고 해서 너무 많이 먹었을 때도 오히려 수분이 장쪽으로 빠져나오면서 설사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좀 이 소화기관의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전 연령에서 설사가 있거나 할 때 우리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산균? 네, 맞아요. 유산균도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특히 이제 어린 나이에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유산균들이 먹고 자랄 수 있는 먹이,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해주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소화기관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똑똑한 강아지로 이제 키우고 싶은데 분해에 좋은 영양소가 있을까요? 아, 이거 진짜 사실 저도 되게 추천해요. 저희 아이들이 꼭 똑똑하지 않더라도 신경의 발달에 잘 안 되거나 이런 동물들이 더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추천하는 건 오메가3입니다. 신경 발달에 오메가3가 되게 중요하고, 오메가3가 들어있는 사료를 준다거나 아니면 영양제를 좀 추가해 주는 것도 이런 신경계 발달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 9월이가 이제 8주차 정도 됐는데요. 면역력에 좀 좋은 그런 영양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맞아요. 또 딱 좋은 질문인 게, 9월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접종이 다 거의 끝나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회화를 위해서 산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항상 그렇게 추천을 드려요. 저 미국 갔을 때도 교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확률보다 사회화를 하지 않아서 문제 행동을 보이고 버려져서 안락사당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접종이 끝나지 않았을 때 리스크를 가지고 산책도 하고 사회화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면역력을 높일 때 좋은 거는 비타민C나 비타민E 같은 항산화제가 있을 거고, 베타카로틴 같은 것들,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성장하는 우리가 한 1년까지는 잘 만들어진 퍼피 사료를 급여하자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R&D가 잘 돼 있는 그런 사료들을 저는 추천을 많이 해요. 왜냐면 이거는 연구를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제가
행동학을 공부하면서부터 영양학에 대한 중요성, 특히 퍼피 시기에 영양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이 나이 때에 영양 균형이 잘 맞는 사료를 주고 방금 질문하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로얄캐닌 퍼피 사료를 추천을 드립니다.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 나이 때는 적게 줘서 적게 크게 하면 안 되고 올바른 균형으로 올바른 양을 주면서 아이들이 내가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크기를 충분히 그 성장을 다 이룰 수 있게 해줘야지만 나중에 병원 덜 가고 불안이나 이런 것도 다 연관될 수 있어요. 제가 보면 어렸을 적에 적게 먹었던 아이들이 소요공격성이 일어날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아요. 그만큼 영양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행동학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회화식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강아지들 몇 개월부터 몇 개월까지가 가장 중요한 사회화식일까요? 1년 안으로? 3개월부터 6개월. 2개월부터 6개월. 근데 2개월부터 4개월까지. 근데 사회화가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화가 가장 쉬운 시기예요. 보통 개들은 5개월 넘어서 처음 만나는 자극들은 나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그래야지 생존 확률이 높아져요. 만약에 사람이랑 안 살았잖아요? 그럼 보통 5개월 정도 되면 엄마한테서 독립을 해요. 그럼 5개월까지 모견이랑 돌아다니면서 모견이 했던 거 괜찮다라고 하는 건 평생 괜찮을 가능성이 높고 그 뒤에 만약에 야 이것도 재밌겠어 하고 해버리잖아요? 그럼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5개월 이전에 긍정적으로 경험한 건 평생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고 5개월 이후에 처음 만나는 건 우선 나쁠 거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라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딱 왔을 때 라비가 어떤 행동을 했었어요? 좀 탐색하고 경계하고 탐색하죠. 나쁠 수도 있어 라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있어 보니까 어때요? 괜찮아가지고 괜찮아졌죠. 그러면서 잘 놀죠. 네네. 라비가 이제 5개월 되니까 이런 성향이 보여지는데 우리가 사회화의 목적은 지금 라비가 보이는 행동 같은 걸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무조건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끝이 긍정적이어야 돼. 이 경험을 5개월 이전에 많이 만들어주면 사람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갈 때 훨씬 더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네, 저희 그러면 이렇게 말로 하는 거 재미없잖아요. 이제 직접 우리 보호자님들도 같이 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재밌게 사회화 교육도 하고 노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지금 9월이가 숙면에 들기 일보 직전이에요. 네. 시작해보시죠. 2부 사회화 교육을 좀 시작해볼 건데요.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교육은 터치 교육, 스킨십 교육, 물건에 대한 여러 가지 오감에 대한 사회화 교육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이번에 알려드릴 교육은 터치 교육인데요. 터치 교육의 장점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반려견을 보호자님들에게 불러올 수 있는, 리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반려견을 보호자님에게 집중시킬 수 있는 장점.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들이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자극이 발생됐을 때 탈출구가 되는 교육이기도 해요. 트리슬 하나 주먹 안에 줍니다. 그리고 땡땡이 터치, 라비 터치 이렇게 말하면서 주먹을 내밀고요. 라비의 라비 코가 터치. 주먹에 닿는 순간 옳지 하고 열어서 주시면 돼요. 제가 라비를 한번 불러볼 테니까 저한테 올 때 터치로 불러보세요. 라비! 라비 터치! 옳지. 스킨십 교육을 먼저 좀 알려드릴 건데 되게 간단해요. 자극 뒤에 항상 긍정적인 경험이 일어난다라는 걸 좀 알려줄 거고 우리 강아지들에게 스킨십은 일상에서 발생되는 스킨십이랑 또 의학적으로 발생되는 스킨십이 있는데 싫어하는 자극이랑 좋아하는 자극을 같이 귀를 만지면서 트릿 다 먹었을 때 같이 풀어주시고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데가 또 어디죠? 앞발. 발. 하나 둘 셋 하면 앞발 만지고 하나 둘 셋 빼고 이번에는 동물병원에 가면 아이들이 체어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 또 제일 중요한 자세죠. 보정이라고 하는데 앉고 옳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사회화 파트를 좀 우리가 진행해 볼 건데 저희가 준비한 사회화는 이런 쇠쟁반 촉감, 이 소리가 나는 피아노 청각, 그리고 탁구공에 숨겨놓은 간식들을 찾아먹는 후각, 그리고 볼링핀과 우산 밑으로 들어가는 자신감에 대한 사회화 파트를 준비를 해봤어요. 탱이! 옳지! 신경 쓰죠? 그래서 이 소리가 괜찮은 거다라고 계속 알려주고요.
옳지. 개들의 3분의 2는 소리 민감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소리는 괜찮은 거야 라고 알려주면 추후에 더 신경 쓰지 않고 클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물매트인데, 물매트도 안에서 흔들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무서워하거든요. 미리 해주시면 추후에 목욕이나 물놀이 할 때 훨씬 더 좋아서 물매트 사야도 연습해 보시면 좋아요. 땡이 터치. 옳지. 여기서는 이제 쇠쟁반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엑스레이 찍을 때 되게 차가운 거 위에 올라가서 눕고 하죠. 그래서 이 차가운 쇠에 대해서 미리 사회화를 해주는 거예요. 하비 터치. 옳지. 한 발 밟았을 때 옳지. 터치.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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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쟁반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면 탁구공 사이에 있는 간식을 먹고요. 그래서 우산 아래에 있는 트릭도 하나 먹고 볼링핀 사이에 간식도 먹어서 볼링핀도 쓰러졌을 때 청각적인 사회도 되고요. 그리고 옳지. 다시 나오는 것까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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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늘 저희 퍼피 클래스를 좀 특별하게 로얄 캐닌과 함께 같이 한번 해봤거든요. 오늘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같이 하는 시간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반려생활을 하시면 행복하게 가족들과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또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라비. 네, 저희 로얄 캐닌과 함께한 원데이 퍼피 클래스 과정을 성공적으로 잘 수료하셔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로얄 캐닌 스타터 키트인데요. 지금 이 미니 스타터는 먹을 나이는 지났고 이 인도어 퍼피가 지금 먹어야 되는 사료예요. 네네. 그리고 여기 가이드북에 생애 주기별로 영양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적혀 있으니까 네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트리 파우치 있고 이 똥봉투. 아, 네. 아마 요긴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이, 고생했어. 재밌었지? 어? 너무 열심히 해 줘서 고마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견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고르라면 저는 진짜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 시기를 고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견생 20년이 달라지는데요.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이 시기의 영양과 교육과 경험. 이 퍼피 시절에는 면역력이 되게 중요하고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보호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똑똑하고 불안이 많지 않게 잘 컸으면 좋겠다. 이런 신경계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영양 부분은 내가 따로 챙겨주기 정말 어렵다라고 한다면 로얄 캐닌의 스타터 함께라면 제가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들을 다 챙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 진짜 귀여운 꼬물이들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퍼피 클래스를 함께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강아지를 입양할 계획이시거나 지금 퍼피를 데리고 계신 분들이면 꼭 따라해보시고 더 해보고 싶으시면 저희 놀로동물행동클리닉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